운영과 관련된 순천시와 운영업체 간 마찰에 대해 중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운영업체와 순천시 양측 모두 소모적 논란을 뒤로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 사태와 관련해 해당 기업들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없고 대부분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지역 자치단체장들의 정보 공개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의 경우 가장 중요한 사용처는 명시돼 있지 않아 투명 시정을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조기 추진 대토론회에서 해저터널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5차 국토조각계획에 반영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 사태 이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관련 기업과 지자체 등이 오늘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기업들은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자체와 기업,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에 대한 환경부 발표가 이뤄진 지 닷새 만입니다. 우선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이번에 적발된 235개 업체의 모든 배출구를 전수조사하고 여수산단 주변 대기에 대한 실태조사와 주민들의 건강 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요 배출시설 등을 주민과 시민단체에 공개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동 측정 차량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측정 대행업체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보완적인 방법까지도 함께 강구해보도록. 업체들도 책임을 통감한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내놓은 대책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고 일부 업체들은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15대까지도 초과된 게 있었다는 얘기지 법적인 유죄 시범을 배출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동안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지자체의 대응에도 기업들의 안일한 행태에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전부 다 하고 돈 되는 것은 엄청나게 증설하면서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도저히 장치 못하는 게 있는데 이걸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한편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번 배출농도 조작 사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 의회 광양만권 해양생태계 보전 특위와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여수 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또 전국 모든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 측정 공개할 수 있는 감시망을 구축하고 항구적인 환경오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이번 성명은 지난 17일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 기업과 측정 대행업체가 공모해 4,200건이 넘는 측정량 축소 조작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도시기반 실장은 오늘 여수 문화홀에서 열린 여수 남해 해저터널 조기 추진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업이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경준 경남발전연구원 박사도 영호남의 교통접근성 개선과 관광개발을 위해 여수남해 해저터널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요즘 행정정보 공개라는 말 낯설지 않죠? 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라 이런 취지 아닌가요? 예, 예. 낱낱이 공개하라는 건데요. 유독 우리 지역 지자체만 그 행정정보 공개 소극적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감추는 게 낫다 이런 타석이 아직 남아있는 탓은 아닐지요.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여수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대부분이 식사비인 집행 내역을 주요 유형별로만 뭉뚱그려 적시했습니다. 특히 사용처인 식당 이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제주도지사의 경우 사용 날짜와 항목별로 액수와 대상, 사용한 장소까지 낱낱이 기록돼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부산시, 경주시와 전주시 등에서 공개한 내역도 마찬가지. 함께 식사를 한 이유와 식당 이름은 물론 함께한 인원수까지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유독 여수와 순천, 광양시만 주요 항목이 빠진 채 시민에게 공개돼 있는 겁니다. 확인해보니 기본 규정부터 다른 지자체에 비해 허술했습니다. 전라남도만 봐도 사용처를 포함한 모든 항목을 등록해야 한다고 조례안에 규정돼 있지만 여수시의 경우 그냥 공개해야 한다고만 모호하게 적시돼 있습니다. 규정을 해놓은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경로도 복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열린 혁신 정보 공개 등 어려운 명칭의 목록을 겹겹이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바꾸려면 이제 홈페이지 자체를 또 작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바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국회나 청와대나 각종 중앙부처에서는 다 이미 공개하고 있는 사안을 왜 지방자치단체인 여수시와 순천시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거죠. 정보의 차단은 곧 폐쇄적인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관행을 극복하고 투명 행정의 체질을 다지기 위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순천만 운송 시스템인 소형 경전철 스카이큐브의 운행 중단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간 갈등까지 우려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포스코와 순천시 양측이 책임 공방을 넘어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국가정원과 순천만을 무인궤도로 이동할 수 있는 스카이큐브입니다. 지난 2014년 개통되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운영 5년 만에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포스코 운영사가 1,36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대한상사중재원에 낸 건 지난 3월. 대기업의 횡포라며 반발한 순천시에 이어 시민단체도 범시민 대책위를 구성해 손해배상 처리와 포스코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광양지역 상공인들은 지역사회 갈등을 우려하며 절차에 따라 중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포스코와 순천시 양측이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철회와 정상 운영은 물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생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정적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단계에 필요한 것은 소송을 중단하고 포스코와 순천시가 사회적 테이블을 만들어서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결안은 위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오는 8월쯤 나올 전망입니다. 시민들은 스카이큐브 공방에 이제는 양측의 책임성 있는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순천시가 오는 9월 열리는 균형 발전 박람회를 남해안 남중권 도시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2019 대한민국 균형 발전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순천 푸드 아트 페스티벌과 순천 국제 교양학 축제, 갈대 축제 등 지역 축제를 균형 발전 박람회와 연계해 상승 효과를 내기로 했습니다. 또 균형 발전 박람회를 인근 시군과의 협력과 화합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순천시뿐만 아니라 남해안 남중권 도시 전체의 축제 개념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이 자신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며 보낸 휴대폰 문자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선거에 출마한 홍모 씨 등 나머지 후보자 4명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의장으로서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 주민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여수시의회 의장으로서 격에 맞는 행동을 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 의장은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로서 개인 명의로 일부 지인들에게 보낸 것이라며 아파트 선거 관리 규정을 전혀 위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올려질 때만 해도 실종자 수습과 사고 원인 규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컸는데요. 하지만 기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세월호 임시 거치 기간이 속절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세월호 후속 대책 추진단은 선체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는 안전진단 용역 입찰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추진단은 다음 달 중순쯤 용역업체를 정하고 안전성 검토에 넉 달쯤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휴일로 제한하는 참관 시간도 주중을 포함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확대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선체 보존과 처리 계획이 사고 원인 조사 이후로 미뤄지면서 특조위 연장 시한인 내년 12월 10일 이후에 추진될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 해에 후보지를 결정을 할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인 2021년에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2018년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세운 선체보존과 처리 계획서를 보면 준설 뒤 해상이동과 육상이동 방법에 따라 최소 5년에서 9년이 걸립니다. 여기에 1단계 사업이 특조위 연장 시한인 내년 이후로 연기됐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돼도 앞으로 7년에서 11년이 걸린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짧게는 5, 6년에서 길게는 뭐 10년 가까이도 걸릴 수 있는 근데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미수습자 수습과 세월호 사고 원인을 밝히는 일은 희생자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후속 대책을 추진하는 데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 갑을 지역위원회가 강원도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양 위원회는 오늘 지역 당원들과 함께 모은 성금 200만 원씩 400만 원을 여수 MBC에 전달하고 피해 지역의 원활한 복구를 기원했습니다. 양 위원회는 최근에도 합동으로 정책협의회를 열고 산단 유해물질 불법 배출 대책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윤봉길 의사 유목에 대한 진위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매도자 이모 씨가 전남도에 고흥군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윤봉길 의사 유목 매도자 이모 씨는 지난 16일 자신이 고흥군에 매도한 윤봉길 의사 유목이 유물평가위원회 유물감정을 통해 이미 하자 없는 진품으로 판명된 바 있다며 전남도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전남도는 윤봉길 의사 유목과 관련해 현재 고흥군과 감사 청구 당사자인 이모 씨가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에서 생산된 마른 김이 중국 수출길에 오릅니다. 고흥군은 지역 식품회사인 열린푸드가 지난 1월부터 6차례에 걸쳐 마른 김 69톤을 광양항을 통해 중국 강소성의 식품업체로 수출했으며 앞으로 두세 차례에 걸쳐 23톤을 추가 수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흥군은 미역과 유자 등 지역의 다른 대표 농수산물도 해외 수출 시장으로 계속 확대시킬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광주 전남 지역 피해자가 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전남 지역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의 4.6%인 295명으로 이 가운데 87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는 순천이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양 피해자가 15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특조위는 오는 26일 광주에서 광주 전남 지역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봄 관광철을 맞아 순천만 국가정원의 관람객이 증가 추세입니다. 순천시는 지난 주말 이틀 동안 봄꽃 향연과 정원의 날 행사, 전남 과학축전 등의 행사가 이어지면서 17만 명의 관람객이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올 들어 9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오는 5월 6일까지 봄꽃 향연 행사가 펼쳐집니다. 무자격 조합원들의 선거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조합원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현행 위탁선거법에서는 선거인 명부 이의신청 시 해당 조합이 기각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었다며 관련법 개정으로 선거인 명부 불복 절차를 도입해 객관적인 명부 관리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인 명부 작성 시기도 선거일 19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앞당겨 무자격 조합원 검증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가 농번기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일선 시군에 농촌 인력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전라남도는 농번기마다 인건비 상승에 시달리는 관내 시군 농가를 적기 영농을 돕기로 했습니다.